안녕하세요. 네, 안녕. 아, 지금 방송이 시작됐네요. 예, 지금 아, 방송 네, 안녕하세요. 시작.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어려 보여? 그러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아이고. 네. 본인은, 네. 제가 42살인데, 그러니까. 42살로 사람들이 다안 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해야지, 화류계에 있을 때 얼굴 관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시면은 여기 피부에 막 이런 것도 나고 그랬잖아요. 본인은 그래서 관리한 게 아니라 본인 성향이 그런 걸 좋아해.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피부에 막 이런 거난것 때문에, 이런 거난것 때문에, 난것 때문에 피부과를 그러니까 엄청 많이 다녔어요. 어지간한 남자들은 안 네.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외적인 거 이런 걸 네네. 되게 중요시 생각해. 네, 맞아요. 그지? 좀 화려한 거 좋아하고. 네, 화려한 거 그러니까 좋아요. 옷도 이게 42살인데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 좋아하고. 네. 응?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시작해야 돼. 어릴 때부터 했었어야 돼요. 그지? 네. 어릴 때부터 시작했잖아. 저는 처음에는 중앙대학교 영문과 나와서 PD 하다가 무슨 PD? SBS 좋은 아침 PD 하다가 이제 엄마 아빠 이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이혼시키려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작정하고 엄마 아빠 이혼시키면서 이제 방을 빼면서 PD를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저 뭐라 하지? 그걸 뭐라 그러죠? 아빠한테 뺏어서 주는 돈을 뭐라 그러죠? 엄마한테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를 한 12억 정도로 뺏어줬는데 그중에 엄마가 1억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냥 갑자기 그냥 술 장사가 하고 싶어진 거예요, 제가. 본인은 보석이야. 제가 보석이라고요? 엄마한테. 엄마가 근데 엄마가 저 없으면 죽고 못 사는데 그러니까 보석이야. 죽고 못 사는데 제가 엄마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저한테 연락 안한지한 3년?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딱 연락 끊고 그냥 잠수를 타버리셨어요. 본인이 엄마를 도와주는 형국이야. 네. 근데 제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철이 없으니까 도와드리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는 엄마가 연락 오면 도와주나? 이제 철 들었나? 아니, 아직도 철못 들었는데. 아직도 그건 아닌 것 왜 이렇게 철을 못 들어? 하긴 뭐 사주가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뭐냐고 하지? 안에 화가 너무 많아요. 아빠한테 어릴 때부터 두들겨 맞고 살아가지고, 안에 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만 편하냐면, 술 마셨을 때만 편해요. 잠은 잘 자? 잠도 요즘은 거의 못 자요. 약안 먹으면 거의 못 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술을 딱 먹으면은, 잠을 거의 한 1시간 정도 자고, 쪽잠이 쪽잠. 고양이 잠만 자요, 고양이 잠만. 그럴 때술 먹으면 본인이 똘끼가 좀 간간 나오잖아. 완전 나오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작정하고 그냥 근데 똘끼를 부리죠, 완전히. 저 밖에 있는 친구 한명 있는데 쟤네들이 저한테 완전 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라. 지금 불면증에. 아, 저거 뭐지? 우울증도 있고 그러니까. 합병도 있고. 그리고 저거. 아, 술에 의존하는 거 뭐지? 주사도 나 있고, 얘기 이제 까먹었지, 까먹었어. 순간적으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다 마음의 병이야. 근데 제가 마음의 병이 되게 심해요. 육신에서 오는 병은 없어. 제가 육신에서 오는 병은 선생님 말대로 없는데, 제가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순간부터 아빠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살았던 거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4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오는 병은 없고 다 정신병이라 이거. 근데 이게 거기 있는 게 편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정신병원에 있는 게 편해진 그치?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되고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없고 때릴 사람 없고 지랄할 사람 없고 간섭할 사람 없고. 주는 대로 밥 주고, 그리고 아프다 그러면 주사 놔주고,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약이야.
예, 약에 완전 약에 취해서 사는 거잖아. 약에 완전 취해서 살았었죠. 그래서 안 된다냐고. 본인은 그 뭐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 중독. 완전 중독돼 있었어. 중독에 약한 사주란 말이다. 아. 본인은. 네. 뭘 하나 정하면 헤어나질 못해. 못 헤어나요. 근데 또. 그래서 그거를. 네. 중독에 가까운 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걸 하려고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하는 방법은 아는데, 하는 방법은 아는데, 한번 딱, 뭐라 그래야 되지? 유혹이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그러니까. 네, 그게 중독이라는 얘기야. 네, 거의 막 미쳐가지고, 막. 본인이 술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약하고 술하고, 여자도 좋아해. 저는 여자는 안 좋아하고 남자 좋아해요. 그러지? 예. 네. 내가 다 그랬는데. 예, 네, 제가 남자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 사촌 형한테 강간당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그. 맞지? 네. 아유, 씨. 또 화가 나네. 왜? 응? 나 화나. 왜요? 나 그거 찝었거든. 예. 네. 근데, 말을 하시기에 좀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여자라고 표현을 한 거야. 네. 그치? 네. 나 화나! 왜요? 내가 먼저 말을 못 뱉었잖아. 아. 그잖아. 네. 이거 짜증나. 그래, 맞아. 내 딱 아까 네. 그렇더라고. 저는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친구가 방송을 잡아준다 그러길래 진짜 용기를 내서 온 거예요. 잘했어요. 네, 정말 용기를 내서 온 거고. 이게 말로 풀어야 돼, 본인. 네. 약을 먹어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말로 풀고. 내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저한테 다. 그렇겠지. 나한테 질려가지고. 이런 진상을 누가 가 옆에 둘라래. 네. 나한테 피해 오는데. 네. 그 나를 가만두지도 않아, 또 지랄을 네. 하지 나한테. 네. 그러니까 다 갈 수밖에 없어. 네. 그래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착하네. 네, 제 밖에 있는 그 여기 잡아준 애가 제일 착해요. 그러니까 네. 있는 사람은 네.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뭐라고 되지?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너무. 이젠 알아? 지금은 알아도 네. 또 우쿡거리잖아. 그 못된 지랄이 나오잖아. 네, 그래서 술도 이제 혼자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혼자 먹지 마. 그래요? 응. 아, 자꾸 전화 오네. 혼자 먹지 마. 이 혼술하는 게 정신 건강에 최고 안 좋아. 아, 네. 술을 먹되 자제가 안 되잖아. 그냥 뭐냐면 그냥 집에서 그냥 드라마나 TV 보면서 맥주 캔? 그냥 저는 맥주는 못 먹고 소주 그냥 얼마나 먹어? TV 보면서 먹으면은 반나절이면 한 두 병 정도? 근데 많이 먹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네,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쥐약이 되니까 문제지. 네, 네. 이슬비에 가랑 뭐 이슬비에 뭐 어쩐는다 네, 하잖아.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고양이 잠 자고 고양이 잠 자고 낮에는 아예 못 일어나요. 낮에는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밤이 되면은 미쳐가지고 맨날 그 동네 제가 관설동 사는데 그 동네에 있는 이제 그 뭐냐 공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집은 깨끗해? 집은 엄청 깨끗해요. 결벽증이야? 네, 결벽증도 있어요. 또. 결벽증에 막 편집증까지 있어가지고. 본인은 그 제 안에 동굴이 있어야 돼요. 그 딱 이렇게 딱딱딱 가다 놓고서는 딱 해가지고 딱 그 동굴 안에서 그 안에 어떻게 알아서 내가 얘기하려는 거? 내 손 보고 얘기했나? 네. 아. 아니 근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자꾸 저는 원래 죄송한데 저는 원래 저희 집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제가 이제 원래 불교 집안이 아니에요. 네. 윗대에서 이런 분 계셔요. 네네 있어요. 그치? 네. 그래. 근데 왜 할머니가... 원래 불교라 그래? 불교하고 우리하고는 틀려. 네. 근데 제가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본인이? 네. 본인이 개종한다고 개종이 되냐? 조상에서 왕래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미쳐가는 거야. 막 잠이 들면은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막 돌아버리겠는 게 막 그냥 계속 꿈에. 뭐가 예, 계속 뭐가 보이고 계속 뭐가 보이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이고 아기도 예, 보이고 돌아가셨던 분들도 보이고 막 아기 동자도 보이고 막 자고 막 소리도 들리고 막 대화도 하나? 대화도 해요. 그지? 예. 이런 데 처음 왔나? 처음 왔어요. 본인
그러니까 저 친구 말로는 제가 신을 받아야 된다는 맞아. 거예요. 그래. 신을 받아야 될지 해야 될지는 더 들어가 봐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네. 신의 가물이요. 아. 왜? 왜 우리 사랑 같지 않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기독교를 개종한 지 한 4년 되고 개종한 게 뭔 상관이야? 본인 팔자가 있는데 아 신의 그래 개종했어 네 누굴 믿어? 개종해서 누굴 믿냐고 저는 하나님을 지금 믿긴 하는데 문이잖아 문이 그 문이만 네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 문이만 한 문이만 믿는 거야 너무 아프고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더 이상 이제 아 이게 진짜 제 저 밖에 있는 친구 말대로 아 진짜 내가 진짜 신을 받아야 되나?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을 받아야 되나가 아니라 신께서 오시는 거야. 본인한테. 조상에서도 오고. 왜? 왜 한숨을 쉬어? 여기 우리도 사람인데 왜 한숨 쉬냐? 아니 무서워서. 그냥 뭐가 무서워? 아니, 야 술 먹고 똘끼 부리는 건 안 무섭고 씨 이건 무섭냐? 아니 그런 건 안 무서운데 그 저기 자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자꾸 보이는 게 그래. 너무 무서워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 그냥 옛날에 옛날에 할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옛날에 저한테 맨날 주전자로 술 받아오라 그러면서 막걸리 예, 네, 술 받아오라 그러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막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막 부부싸움 하고 막 그런 거다가 할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재혼을 오셨는데 저희 집 앞에서 그 전에 데리고 있던 그 누구라고 그래야 되나? 전 자식이 저희 집 앞에서 목 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너 그걸 봤나?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제가 막 이유 없이 막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조회 시간에 막 픽픽 쓰러지고 계속 코피 흘리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그때 집에서 되게 큰 무덤, 저기, 그거를 굿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굿 하시는 분이 갑자기 여자분이셨는데 그 목 매달아 죽으신 분으로 빙의 되셔가지고 원래는 나를 데려가려 그랬대요. 나를 데려가려 그랬는데 못 데려가. 원래는 데려가려 그랬는데 나를 못 데려가고 저희 밑에 있는 삼촌을 한 명 데려갔다고 하면서 삼촌이 돌아가셨거든요. 26세. 그러면서 너 대신에 삼촌을 데려갔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저한테 3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 떴고 쓰는 그때 내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국민학생. 3만 원? 네. 국민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이걸 받아야지 네가 잘 살 수 있고 뭐 그래야지 삼촌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다. 나한테는 삼촌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할머니가 네. 아버지를 낳으신 건 아니잖아. 할머니가 아버지를 낳았죠. 그럼 삼촌이지.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할머니가 전 아버지의 이복 형제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너는 작은 아버지 삼촌이 되는 거야. 너한테는. 근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너한테는 이래. 네. 미치겠어. 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어도. 네. 친척이란 말이다. 예, 근데 삼촌. 예, 근데 그날 딱 3만 원을 받으니까 3만 원 딱 받고 나니까 그때 3만 원을 딱 받는 순간 그 삼촌 얼굴이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목 매달기 직전에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딱 하는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생전의 모습이. 예, 생전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한번 뱀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대요. 뱀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한테 뱀 죽여달라 그랬는데 그때 만약에 그 벌전이지 죽였으면 네, 그때 죽였으면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돈을 벌어주는구만. 뭐니 돈의 구애는 안 받잖아. 저 지금 이제 힘들지 이제 다 마닥쳤어? 저 이제 지금 기초수급자 돼가지고 바로 다 진짜 알아보시네. 그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진짜 좋으신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주치분이 너무 안쓰럽다고 하면서 기초수급자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서류 쓰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돈 받고 돈 있죠. 벌은 건 다 쓰고? 돈 번 거는 뭐 다 썼죠. 술 먹고 그런 데다가. 허무하지 않냐? 저는 지금도 허무하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재밌어요. 네. 네 삶이 재밌어? 네, 그냥. 그 앞으로 또 돈 벌 자신 있고? 그건 왜냐면 지금 제가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만 그 왜 다쳐 또 다리를 왜 다쳤냐면 팔자가 너무 기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정신병이야. 네, 그냥 4층에서. 그래도 안 죽어 너. 네, 그걸 안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네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도 안 죽는다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막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는 않고 막 그러면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치, 네. 아픔. 막 그러니까 다시는 네. 죽을 생각하지 말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잖아 전승보다. 그리고 아, 네. 우리 같은 이렇게 가는 거 우리 똑같은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무서울 게 뭐 있냐? 네가 더 무섭다 야. 제가요? 그래. 네가 더 무서워 야. 본인은 봐봐. 네. 술 먹는 거 싫지? 네 싫어요. 뭐에 중독된 거 싫지? 네 약도 싫어요. 술도 싫고 그치? 약도 싫고. 그리고 밤에 잘 자고 싶지? 네. 그 지금 제가 원래는 술을 한 4년을 끊었었는데 끊은 게 아니라 중단한 거지. 네, 그랬는데 그때는 그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거를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 아이랑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그 BBQ라는 치킨집에서 맨날 가가지고 치킨 튀기고. 알바로? 네, 아니요, 저거 주방장으로. 네, 정식 직원도 들어간 거야? 네, 또 요리도 잘하니까. 그래 막 닭만 튀기고 그러면 근데 딱 퇴근하고 나면은 걔 보러 가는 그 퇴근 너무 즐거워 행복해. 예,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자전거 타고 관설동 저기 단계동에서 무실동까지 다녔었으니까. 근데 니만 같지 않잖아 걔. 어떻게 하셨어요? 걔는 완전 또라이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있는 친구는 다 알아요 제 사연을. 걔가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서 막 말리고 그랬거든. 형 화내지 마. 형 참아. 형 그럼 안 돼. 뭐 계속 그런데 제가 이제 3년 반 동안 술을 딱 안 먹고 일만 하고 있다가 걔가 자꾸 미치게 하니까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또 딱 그렇지. 예, 또 거기서 이제 그게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딱 시작되면서 참다 참다가 엄마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엄마 나 정신병원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정신병원 간 거야? 예, 엄마한테 정신병원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러다가는 이게 네. 성 정체성은 본인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지? 네. 마음으로 안 되잖아. 네, 내 마음으로 되잖아. 응. 왜냐면 이게 어떤 전 한 번도 아직까지 여자랑 동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성 정체성이 바뀌게 됐을 수도 있고 네. 타고나기도 그럴 수 있어. 근데 네. 내가 봤을 때는 타고난 성향이야. 저희 집안이 많아요. 많아?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바보야.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 바보야. 말 내가 얘기하잖아. 네. 타고난 성향이라고 본인은. 네, 저희 집안에 많아요. 그리고 이 중독에 약한 것도 타고난 성향이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술 쪽은 친가 쪽한테 내려온 것 같고, 이 술 쪽은 무조건 친가 쪽이에요. 할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고.